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쿠르 선수 김주성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분이 온다고 하셨는데 이제 오실 시간이 아마 되셨는데 딱 맞춰서 도착하셨네요. 네, 오늘의 게스트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김서연입니다. 제가 전달받기로 세계에서 이제 가장 네. 파쿠르 잘하는 요가 강사가 되신다고. 아, 제가요? 당연하죠. 네. 제 꿈이 스파이더 여자친구거든요. 스파이더맨을 네. 좀 따라서 좀 더 이렇게 파쿠르의 아주 최정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할래요. 가보실까요? 가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파쿠르의 기술에 돌입하기 앞서서 기초 동작을 배워보실 거예요. 기초. 파쿠르가 또 약간 네. 좀 위험한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 동작이 다른 운동에 비해서 더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그런 멋진 동작들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아마 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아, 좋아요. 저 힘든 거 좋아해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럼 불려주세요. 아, 처음에는 네. 저희가 QM 훈련이라고 해요. Quadrupedal Movement라고. 아, Movement요? 한국말로 하면 네. 네 발 움직임. 아. 혹은 네 발 걷기.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네. 허리 디스크가 없어요. 어, 그래서 제가 허리 디스크가 없나? 제가 술 마시면 가끔 네 발로 걸어. 처음에 배워보실 동작이 네. 베이지 QM,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QM 네. 동작이고 네. 호랑이의 동작을 좀 본따서 만들었다 해서 호보법이라고도 하고 캣워크라고도 해요. 자, 한 가지 팁은 손발을 교차로 오른손이 가면은 네네네. 왼발 왼발. 왼손이 가면은 오른 아, 오른발. 자, 이런 식으로 오른손 왼발 왼손 오른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엉덩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일자로 고정해서 자, 스탑. 발을 더 뒤로 보내주셔야 돼요. 네, 거기서 무릎은 구부려주시고 이 정도 거리 간격이 유지가 돼야 돼요. 손하고 발의 간격이. 네, 이 상태에서 오른손 가고 왼발 가고 왼손 가고 오른발 가고. 오케이. 맞아요. 역시 경험자는 다르다. 중요한 거, 고양이가 걸을 때 사뿐사뿐 걷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사뿐사뿐하게 가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 고양이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베이지 QM이고 네. 그 다음은 백워크 QM. 방금 한 동작을 뒤로 가주시면 돼요. 중요한 게 가다가 보면은 골반이 네. 틀어진 사람들은 네. 몸이 휘어서 갈 수도 있고 때문에 좋은 방법은 옆에 라인을 맞춰서 간다거나 상처를 줄 때 내 양쪽 무릎 사이로 뒤를 봐주면서 가시면 네. 좋아요. 네, 중요한 건 손이 쓸면서 가면 안 되고 들었다 놔줘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뒤로 가니까 네. 왜 손의 힘이 더 세는 것 같지? 그 원래 네. 자동차도 네. 후륜구동, 전륜구동, 사륜구동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그 뒤에가 더 힘이 많이 들어. 어? 손을 네. 왼쪽에 짚었으면 네. 몸은 오른쪽. 다시 오른쪽에 짚고 이건 점프를 하는 거네요? 이거 약간 스파이더맨에서 본 것 같아요. 오른발. 맞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손을 짚어주시고 다시 왼쪽.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몸은 계속 앞을 보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서 네. 한 번 더 하기 전에 팁. 네. 엉덩이의 높이가 네. 내 무릎보다 낮으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엉덩이가 무릎보다 낮은 자세는 허벅지에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만져보세요, 자세. 아니, 잠깐만. 이 동작뿐만 아니고 파쿠르의 모든 동작은 다 앞꿈치 착지예요. 이렇게 해야 충격을 분배할 수 있고요. 네. 근데 내가 자꾸 엉덩이가 무릎보다 네. 낮은 상태로 가면은 하체 힘이 어느 정도 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더라도 쌓여가요, 데미지가. 그 다음은 그라운드 콩. 네, 맞아요. 마지막 동작은 네. 백그라운드 콩이에요. 발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손이 가는 건데 네. 지금 발이 멀어요. 그쵸? 조금만 가세요. 더. 오케이, 그 정도.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그쵸? 집에 갈래요? 아직 기술 시작도 안 했는데? 아, 좋아요. 저 힘든 거 좋아해요. 파쿠르의 기본기를 배워보셨는데 네.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요. 아 남았어요? QM 훈련 같은 경우는 네. 전신 운동이긴 하지만 미는 데 특화된 운동이에요. 저희가 벽을 올라가거나 혹은 철봉 같은 데 매달린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당기는 힘이 필수예요. 캣 리프라는 동작이 있어요. 고양이가 벽에 매달렸다고 해서 캣 리프라고 하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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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오. 지금 저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발 발 좀만 더 높일게요. 양쪽 다 힘을 쭉 풀어서 오케이. 어떻게 이동해요? 많이 힘드세요 지금? 이렇게 막 편안하진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게요. 올라가서 옆으로 이동. 어? 잘하시는데요? 아 발을 높여주셔야 돼요. 발이 낮으면은 미끄러져요. 지렛대 올려. 엉덩이 힘 풀고 어 그렇게 그렇게 매달려야 돼요. 어? 잘하시는데요? 내려오면 돼요? 아니죠, 다시 가야죠. 아, 네, 이제 드디어 기본기를 마무리하고 파쿠르의 기술에 돌입해보실 건데요. 그래서 넘는 장애물의 네. 기술들을 네. 볼트라고 하고요. 네. 처음에는 세이프티 볼트. 자, 1번 한쪽 손을 짚어주세요. 반대발을 올려주세요. 네. 이 발과 짚은 손 사이로 반대발을 빼주시면 끝. 우와! 그래서 이게 파쿠르 볼트 기술의 기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기술인데 실전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이에요. 그 다음은 투핸드 볼트라는 기술이고요. 투핸드 볼트 사이드 볼트라고도 해요. 점프를 뛰어서 다리 옆으로 넘겨서 착지하는 건데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으니까 네. 넘지 말고 손을 짚고 점프만 해볼까. 오! 잘하시는데요? 잘했어요? 네. 여기서 네. 오케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 어, 넘을 수 있겠는데? 넣어볼까요? 네! 오! 예! 자, 그 다음은 리버스 볼트라는 기술. 방금 투핸드 볼트에서 한 바퀴 회전이 들어간 기술이에요. 이건 손을 이렇게 짚어요. 어. 오! 네. 이게 보기와는 다르게 쉬워요? 쉬운 기술이에요. 손은 이렇게 짚으셔야 돼요. 짚어주시고 이쪽을 바라볼 거예요. 중요한 거는 착지하면 사람들이 몸이 이렇게 숙여져서 바닥을 많이 봐요. 착지하고 나서 항상 그 눈높이를 바라봐 주셔야 돼요. 오 뭐야? 너무 쉽게 하는데? 자 이번에는 네. 여기를 볼 거예요. 오 너무 잘하네. 연습하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니요. 자 이번에는 이쪽 벽을 볼 거예요. 이번에는 왼손을 점프하면서 반쯤 돌아갔을 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오 맞아요 그거 오 오 아, 너무 얼떨결에서 뭔가 해서 깜짝 놀랐어. 이 좋아야 될 타이밍 놓쳤어. 오 지금 제일 잘 돌아갔다. 그 다음은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오케이 무릎을 최대한 모아줘야 돼요. 오케이 오! 잘하시는데요? 오! 오! 지금 알았어. 왜? 칭찬은 서현도 춤추게 한다. 맞아요. 칭찬하니까 갑자기 동작이 달라서. 이 기술의 이제 팁이 뭐냐? 넘는다가 아니고 밀고 나간다가 맞아요. 밀고 나간다. 오! 잘하는 줄 알았어요. 다음 기술로 가보시죠. 네 이렇게 볼트를 해보셨는데 네. 아까 했던 볼트 기술은 정면으로 가는 기술이었잖아요. 네. 이번엔 측면. 그래서 레터럴 볼트라고 해요. 처음 배워보실 게 레이지 볼트. 이거는 약간 동네 일친들이 좀 담 넘을 때 많이 써. 약간 멋있는 오. 1번 오른손. 오른손. 2번 오른발. 오른발. 3번 왼발. 왼발. 4번 반대쪽 손. 오 빠지는. 왼발 앞에. 왼발 앞에. 오른발 뒤에. 한발 차주시고요. 야. 이걸 하면서 점프 하나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하나 둘 하나 둘 맞아요 약간 유치원. 자 이번에 넘어 볼 건데 제가 보조를 해드릴 거예요. 네. 제가 몸을 띄워 드릴 거예요. 발을 더 과감하게 차주세요. 1번 발 잘 차는데 네. 2번 발이 너무 늦어요. 시작 차 오 맞아요 지금 그 느낌. 일진이셨어요? 오른발만 일진이었나 봐요.
오! 자, 이번에는 네. 응용 동작인데 이건 반대 속손을 필히 짚어주셔야 돼요. 아, 네. 시트턴 혹은 카발리에라는 기술이에요. 카발리에. 지금 비보이 아닌가요? 어, 비슷하죠? 근데 어? 레이지 볼트를 두 번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 오! 아는 거 잘하는데? 오케이. 근데 지금 약간 여기 아플 것 같아. 침착하죠? 이렇게 좀 퉁하듯이 앉아서. 저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 원래 안 아팠어. 지금 FM. 잘했죠? 네. 오! 오! 약간 비슷하죠? 맞아요. 오! 오! 네, 오늘 이렇게 서현님과 함께 파쿠를 배워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진짜 약간 영화를 찍는 느낌이 들었고 네. 새삼 파쿠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스턴트맨 하시는 분들 네. 너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아니 저 정도면 나도 좀 약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 몸이 이렇게 무거운지 또 오늘 처음 알았고 근데 워낙 또 잘 친절하게 이렇게 스텝스텝을 잘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나마 이렇게 오늘 할 수 있지 않나. 아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네. 저희 같이 스파이더맨 네. 스파이더 그쵸? 우먼 코스프레 하고 네. 매드무비 한번 찍어보는 거. 아 너무 좋죠. 네 그리고 기회 되면은 네. 제가 한번 요가를 배우러 아. 제가 조짐을 당하겠죠. 아 생각만 해도 짜릿한데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네. 영상 네. 마무리하겠고요. 아, 네. 서현님 유튜브 채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그럼 네. 여기까지 김주성이었습니다. 김세현이었습니다. 안녕.